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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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고 있지 사랑받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니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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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요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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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고 있지 사랑받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니 다시 한번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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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전하나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쭉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절어봐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샬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보여주려고 아주 신기한 걸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네.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친구들? 네, 진짜 뱀은 아니고 뱀 인형인데,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있는 뱀을 전도사님이 지금 꺼내고 싶어요. 어떻게 꺼내면 될까요? 쉬워요. 어떻게? 위에 구멍이 있으니까 손을 넣어서 이렇게 꺼내면 꺼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아주 엄청난 걸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이 뱀을 여기에 놓고 전도사님이 상자 밖으로 꺼낼 건데 어떻게 꺼내냐면 손도 안 쓰고 발도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밖으로 톡 튀어져 나오는 걸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진짜 할까 가짜 할까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이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덮어놓고 자, 보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손도 여기 있고 발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뱀을 보고 이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 있는 뱀이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튀어나오면 친구들에게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왜? 전도사님이 분명히 나오라고 했는데 왜? 전도사님 혼자로는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친구들이 우리가 다 같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하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아마 이 뱀이 밖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친구들이 한번 다 같이 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제 진짜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 둘, 셋! 왜 전도사님이나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나와라 그랬는데도 뱀이 꿈쩍도 안 하네. 이제 전도사님이 알았어요. 여기에 있는 이 뱀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나와라 해도 뱀이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여기에 있는 가벼운 사과를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사과를 넣고 이번엔 진짜로 나와라 하면 아마 사과가 톡 튀어나올 거예요. 자, 친구들이 힘을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혼자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자, 안에 있는 사과가 정말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계속 우리 친구들과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라, 나와라. 아무리 말을 해도 여기에 있는 작은 사과인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나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 있는 사과를 보고 나와라 해도 아마 이 사과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에 우리가 하는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서 10시간, 20시간, 30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불을 보고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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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아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불은 꺼질까 꺼지지 않을까? 안 꺼져요. 아무리 말을 해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아마 유치부 친구들만한 그런 아이였어요. 이렇게 예쁜 집에 살고 있는 친구는 항상 하하하하하하 재미있게 놀고 랄랄라랄랄라랄랄랄랄라 친구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밤이 되면 잠도 자고 아침이 되면 맛있는 밥도 먹는 그런 씩씩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 이렇게 자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기가 싫대요. 어? 엄마가 가서 얘야 너 아침밥 먹어야지 싫대요. 너 세수해야지 싫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심지어는 친구가 와서 놀자 이렇게 불러도 싫대요. 그냥 여기에 있는 침대에 계속 이렇게 누워있기만 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조금씩 친구가 아이고, 이렇게 조금씩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병에 걸리게 됐어요. 금방 낫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콜록콜록 그냥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려 있다가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슬퍼했어요. 걱정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제 이 아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걱정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의 아빠였어요. 아빠가 이렇게 아픈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프구나. 아휴 이렇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친구들 이 아빠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왕 알죠? 왕이 힘이 센데 여기 있는 왕의 신하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어디 좋은 약 없을까? 여기 좋은 약이 있다. 이 약을 가지고 아이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낫지를 않았어요. 매일매일 한숨만 휴 이렇게 쉬면서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 아빠의 마음은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어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아빠의 언제나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될 것처럼 커튼이 걷히고 집에 어두운 기운이 가득할 때쯤 이웃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그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이웃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라면 저 아이를 고쳐주실지도 몰라. 정말? 그러면 어서 예수님께로 가봐야겠다. 그러고는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 둘 계속 이렇게 뛰어가면서 조금만 늦으면 이제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뛰어갔어요. 하나 둘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저기에 계신다. 그러고는 얼른 뛰어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을 보세요. 원래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겠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빠가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 죽어요. 어서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른 집으로 가보거라. 그러면 너의 딸이 이미 다 나았을 것이다. 어?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네. 친구들, 이상해요. 저기 집에서 아픈 아이가 나으려면 여기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함께 가셔서 아이를 만져주시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의 아들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아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그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데도 이렇게 돌아서 집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보세요.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에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가 예수님 말씀처럼 나았을지 안 나았을지 보일까요? 지금 보여요, 친구들?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아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나았을까? 이렇게 집으로 왔을 때 집에서 열심히 뛰어오던 하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인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주인님, 주인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건강합니다. 어? 뭐라고? 정말로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 듣고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에 도착해서 커튼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친구들,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아이가 병에서 나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커튼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친구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어? 이상하다. 아까 전에는 이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 있었어요?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건강하게 됐어요. 오,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언제 나왔을까? 이렇게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보고 여기에 있는 이 왕의 신하와 집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친구들. 오늘 이 병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고쳐주셨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집에 가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너의 아들이 나았다 말씀만 하시고 집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지도 않고 안아주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너의 아들이 나았다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아이가 정말로 병에서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가 정말 병에서 낫게 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도사님 봤죠, 친구들. 여기에 있는 이 사과를 전도사님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사과 보고 나와라 했을 때는 절대로 그 말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 한마디를 하시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 속에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의 아들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이 찬양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니 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거세게 불 때도 예수님이 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이렇게 아들이 아팠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슬펐다가 이제 그 아들이 낫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이 시간 우리 손든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